저는 매 주말마다 그 발간되는 그 신간 서적 안내 기사를 좀 즐겨 읽는 편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신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제 뒤지는데요. 보니까 지난주에 그 나온 신간 서적 안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면접 치를 때 먼저 보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일종 운전 면허, 둘째는 악기 다루는 재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 실력. 성경이나 설교보다 멀리까지 돌아다니며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재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시대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책 시장에서도 예능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인문학 열풍이지만 인문학자가 아니라 예능 인문학자가 득세하는 연기자라는 스타 강사 몇 명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군요. 유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유능이랄까요? 그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아, 물론 그 글 쓴 분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작은 교회 그 상황이 정말 그 교역자들이 그 차량 운전을 위시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 근데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바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유능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의 행함도 나타나야 되고 그 행함의 근원적인 근본 정신 이것도 잃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요, 사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 그 자체는 그 대단하고 놀라운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이며,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시는데,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여기 나오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그 양념의 종류들을 열거해 놓은 거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세밀한 양념에까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막 대단한데요. 그 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있나? 그들의 문제가 뭐냐?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되.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불행하게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행위는 막 어마어마한데 그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 정신, 그걸 지금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으면 참 닮아가기 쉬운 모습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아, 저도 이런 점에서 좀 반성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성경 구절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나오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엄청난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뭐 어른 목회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또 어리버리한 나이도 그때는 이제 42살 또 경험도 없고 어리버리하고 이런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니까 뭐 얼마나 두려운 게 많고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구주를 가지고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매달렸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35절만 구했는데요. 사실은 36절과 35절은 떼면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자, 36절을 보시겠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그러니까 35절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던 그 사역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건가, 어느 정신에서 출발됐던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들에 대하여 불쌍하게 보시는 그 근본적인 주님의 마음, 거기서부터 나온 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건데, 저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36절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눈으로 보여지는 아버지 이 교회가 구색을 잘 갖추어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잘 고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 잘 낫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만 제가 하고 있었던 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 들라는 거예요. 한참 제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철이 들면서 정말 내가 바리새인처럼 치우치는 기도를 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요, 요즘에는 35절은 차라리 잘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근본 정신이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걸 참 많이 구해요. 그랬더니 제 삶에 근본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난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그 초창기 부교역자들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그때는 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막 고치시느라 여기에 막 그냥 온 마음을 다 열정적으로 쏟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요, 그때는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저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진짜 소원이었습니다. 막 설교 시간에 이것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뭐 백살 그러는데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사역하다가 인생을 바치기 원합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서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른 게 막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특별 새벽 부흥회, 봄에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 가을에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 또 연말에 두 주 또 특별 새벽 부흥회 지금 아마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이 초창기에 등록 안 한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막 정신없이 밀어붙이고, 막 저도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 할 동안에는 여기 설교 준비하고 집으로 가서 씻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회사로 바로 가는데 목사가 뭐 집에 가서 그 뭐 씻고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루를 그대로 보내고, 그렇게 막 가슴이 불타오를 때니까요, 그런 눈으로 부교역자들을 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거 다 먹고 뭐 쉴 거 다 쉬고 뭐 언제 일하느냐고. 화요일 날 막 교역자 회의 때마다 막 얼마나 내가 막 화도 잘 내고 막 그냥 막 교역자들이 막 그 시간에 한 말도 못 하고 막 그냥 땅만 쳐다보고 이런 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요, 불쌍히 여기사 이걸 구했더니 제가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교역자 회의하든 또 뭐 한 번씩 제가 교역자들 만나면 하는 말이 좀 쉬어가며 해라, 쉬어가며. 그 집에 들어가. 그 애들도 지금 봐야지 왜 그러느냐고.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 100 다 쓰면 안 된다. 한 80, 90 그렇게 그 아껴가며 써야 된다. 요즘엔 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초창기 때 교역자들한테는 되게 미안해요. 그때는 뭐 100이면 100 다 써야지. 이거 쓰고 죽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게 아주 잘못됐더라고요. 요즘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냥 냉정하게 닥달하고 몰아붙이지 않아도요, 만날 때마다 쉬어라 그러고 쉬어라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하는 교역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5절에서의 이 기능도 중요하지만 36절에서의 근본 정신, 이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6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 그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교회가요, 이 긍휼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없는 순장님이 좀 어려운 미숙한 부분이 좀 있으시다, 그때 그 순장님을 향하여 그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 다락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어떤 순원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분위기를 자꾸 흐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순원에 대한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니의 마음이 없다면 그 다락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불쌍히 여기사의 긍휼이 없는 교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 앞에 무리를 보시고라는 그 말씀이 하나 더 나와 있네요. 사람은요, 그 뭘 보느냐가 그 사람의 그 관심사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 막 온 동네 식당밖에 안 보입니다. 배가 아프면 온 동네 병원밖에 안 보여요. 내 눈이 가는 그게 내 관심사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저 예쁘고 옷잘 입고 세련돼 보이는 사람에게만 눈이 가면 그게 내 관심사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뭔가 기운이 빠져 있고 좀 우울해 보이고 마음이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분들이 그게 자꾸 보여지면 그게 또 제 관심사예요. 근데 뭐 오늘 예배 때는 뭐 다 우울해 보여가지고 추워서 그런가? 여러분이 눈길이 가는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은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보시느냐?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덮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엄청 많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보세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한 겁니까? 그 중에 있는 큰 무리들 중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주목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시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길거리에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중상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거리에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고 정성을 다해주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닮은 이 세 사람에 대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공통점은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네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봤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나옵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봤습니다. 피하여 지나가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행동을 보여준 사마리아인에게는 앞에 두 사람과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공통점은 세 사람 다 본 거예요.
불쌍히 여겨의 마음으로 눈으로 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게 행동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그를 보느냐. 다락방에서 눈에 자꾸 거슬리게 하는 혹은 어떤 약점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그를 보고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는 그거 완전 폐륜아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는데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얼마나 집요하게 요구했으면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유산 챙겨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은 그냥 돼지 지엄 열매, 돼지 우리에서 지내던 냄새 펑펑 나는 그놈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너 이미 호적에서 팠다.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누가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큰아들이 상처받을 정도로 그를 환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보셨는데요 측은히 여기셨어요. 측은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거 이름은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막 성경 지식이 막 탁월하고 막 그냥 막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막 하나님께서 뭐 곡식 바쳐라 그러면 막 그 막 그 향까지 다 바칠 정도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에 불쌍히 여기사의 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모든 마음으로 다 정성껏 다 해줬는데 거기다가 그냥 배신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일을 겪으면은요 어떨 때는 막 불면증도 와요. 막 잠이 안 오고 막 분하고. 제가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가 보니까 이 마음의 번뇌가 언제 해보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그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어릴 때부터 그런 아픔을 많이 겪어서 이런 일이 있더라. 그 얘기가 딱 들어오면은요 바로 용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이 돼요. 바로 그날 밤부터 잠 잘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그렇게 미숙한 남편이나 아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성숙해져서 가정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 회복은요 사람은 그렇게 잘 바뀌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고 딱 한 달 살아보면 그게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모습 아닙니까? 사람 안 바뀝니다. 가정의 평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미숙하고 연약한 상대방에 대하여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던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성숙해져서 그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그때부터 가정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설교하면은 내가 우리 아내를 불쌍해지게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이 설교를 잘 듣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또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긍휼은 행함으로 연결되는 긍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그 소책자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말로만 그쳐버린 적은 결코 없었다. 그것은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보셨으며 느끼셨으며 행동하셨다. 행동은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행동은 눈에서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마음에서 손으로 이어진대. 이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특징이래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배경이 마태복음 9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에 내용을 쭉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으로 가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 누가 네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다 산상수훈이거든요.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뺏으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미검력까지 가져라,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아재 개그가 통하는 유일한 데가 분당 우리 강단이에요. 설마 이거 웃으랴? 그러면서 했더니 통하네요. 누가 오리까지 가달라 그러면 십리까지 가겠다, 이게 다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다 이론이잖아요, 이론. 예수님이 이런 이론의 가르치심을 하시고요, 이제 8장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세요. 가르침을 다 끝내시고 8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론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한센시 병 환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세요.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그 한센시 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손이 등장을 해요.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손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가가지고요,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관리가 요청하는 그 장면에도 손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뭘 얹으라 그럽니까? 손을 얹어주소서, 손이 나와요. 또 9장 29절에도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데요, 그때도 손이 등장을 해요. 자, 9장 29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손으로 만지신 거 아닙니까?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도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고쳐주시는데 손이 사용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문 직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손이 강조가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요, 그 당시 유대가 속한 고대 근동지역 문화 속에서 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손과 관련된 표현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까지 이론을 가르치셔, 산상수훈 이론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손으로 힘을 상징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손을 가지고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이 다 이걸 담고 있습니다. 행동은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이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긍휼은 주로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작동되는 긍휼이에요. 막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이 어려운 일 당하면 막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과 같은 거예요.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영화 보고 나오면은 뭐, 추운데 뭐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는 긍휼이 요 가슴에서 다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의 치명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가슴으로 시작한 것이 반드시 내 능력을 상징하는 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어떤 긍휼도 그거는 다 사입이에요. 그건 감성적인 거예요. 그건 드라마 볼 때 흘리는 눈물과 같이 나약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불쌍히 여기사가 어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긍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긍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출발한 긍휼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근원이 십자가여야 해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도 지금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가슴에서부터 손으로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자식들 불쌍하네. 그리고 끝낸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첫 출발을 요한 1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게 지금 뭘 과장하고 그 과장법을 구사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희생과 어떤 긍휼도 선행되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교회에서 그 김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금방 시험에 빠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이 봉사를 지금 선불로 생각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불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한 6개월 했더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그 작은 뭐 어떤 배려 전부 다 선불로 생각해. 그냥 그게 한 일주일 지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지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선불로 생각하기 때문에 100% 상처예요. 여러분 우리의 긍휼이 후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그 벅찬 감격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요 상처받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시간 많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요 시간 없을 때는 이것만 불러요.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바라는 그 모든 건 다 죄예요. 그 존재 하나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후불 내가 먼저 자격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로 내가 이렇게 사람 굿이라고 사는 이 감격이 넘쳐서 내 아내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후불이에요. 후불인데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끝에만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계속 되뇌이세요. 섭섭병이 올 때마다 이걸로 막으셔야 돼요. 바람은 죄가 돼. 바람은 죄가 돼. 바라는 거 없어. 바람은 죄가 돼. 나는 후불이야 이거. 빚 갚는데 뭘 바래? 빚 갚는데 끝이지.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가 참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장애인들이 제일 힘든 게 치과 치료래요. 이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이 치과 기계 보고 이러면은 막 굉장히 공포스러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을 데리고 치과 한번 가면 이게 뭐 그냥 뭐 보통 일이 아니래요. 어떤 병원은 그 안 받아주는 데도 있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 내용을 알고요. 치과 의사 7분이 한마음복지관에 가가지고 매 화요일하고 주일 오후를 그렇게 무료 치과 봉사를 한 거예요. 제가 놀랐던 건요, 이 일을 7년 동안 계속하고 계시대요. 더 놀랐던 건 그렇게 진료한 장애인들이 총 4천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뭐 한 6개월 이것도 엄청 긴 겁니다. 내 병원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화요일날 시간을 내고 주일 오후에 쉬어야 되는데 이게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후불 정신이 아니고는요 이거 못하는 일이에요. 오늘은 이웃사랑의 주일입니다. 이웃사랑의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두 기둥 복지재단하고 바깥에서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이웃사랑부하고 이웃사랑분과 이 두 기둥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또 그 정신을 잘 이어가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웃사랑의 주일로 드리는데요. 제가 그 담당자들한테 각각 그 복지재단하고 이웃사랑분과 현황을 좀 보고해달라 그랬더니요.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복지재단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 무려 천여 명 정도가 된대. 그 중에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가 한 2,200-2,300명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입니까? 그걸 다 소화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주간보호센터, 한마음 어린이집, 태평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무료 과외를 돕는 에듀투게더, 아이들 음악과 악기를 돕는 컬처투게더,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 자기 돈 들여가면 악기 사가면서 그렇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복지재단 말고도 교회 안에 있는 이웃사랑 분과에서도요, 총 6개 부서 20개 팀이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딱 마음에 꽂히는 어떤 부서가 있으면 바로 자원하시라는 의미예요. 노인 성김부, 청소년 성김부, 노숙인 조식팀, 호스피스팀, 장애우 성김팀, 도배팀, 이미용팀, 반찬조리와 전달팀, 복지관 봉사팀, 월드비전팀, 이런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한 340명 봉사자들이 섬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나누어드린 브로셔를 보시면서든지 하나 딱 택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섬기시면 그때부터 이제 후불, 십자가 은혜를 대감는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거 6월 달에 하던 걸 왜 12월로 끌고 왔느냐 하면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보여드렸던 크리스마스 리본 로고를 한 번 더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리본, 뭐가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뭐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안과 밖이라 그랬죠. 우리 내면 세계와 외부의 섬김으로 나누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리본, 우리 내면 세계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앗긴 신뢰를 되찾는 크리스마스 리본 돼야 되고요. 오늘은 우리 내면에서 뭘 되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되찾는 크리스마스 리본. 그래서 이 내면이 되살아나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외부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간주로 나누어 드리는, 또 홈페이지에 올려 드리는 많은 섬김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보여드린 크리스마스 리본 배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견물 생심 작전인데요, 이 리본 팀에서 의논도 안 하고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지난주에 배지 4천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추운데 또 우리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4천 개, 그것도 예배 끝나자 잠깐 이거 판매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팔겠다고 4천 개씩이나 했냐고 막 속은 부글부글 끓었는데, 불쌍히 여기 사, 그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썼던 작전이 견물생심 작전 화면으로 보여줬더니 막 예상을 빗나가고요, 막 완전히 막 삽시간에 저게 다 팔려가지고 4부 시작하면서 다 팔려가지고 5부에는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랬더니 이 팀이 또 고무로 받아가지고 어제 그저께 이야기하는데 또 4천 개를 주문했대요. 또 앞이 캄캄했지만 또다시 견물생심 작전을 폈더니 놀랍게도 아까 2부까지 목사님 막 겁나게 팔립니다. 지금 저 배지를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남시에 있는 용역 환경미화원들 겨울 용품을 선물하려고 그래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금만을 위해서 지금 파는 게 아니에요. 배지로 달고 다니시고 가방에 붙이시고 리본의 정신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밖으로 크리스마스 정신을 살릴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성탄절에는 시골에 미자리 교회를 좀 섬기자. 우린 이렇게 풍요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는 토요일 10시에 옆에 그 체육관에서 큰 행사를 시작합니다. 한 160개 교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그 의논을 다 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가지고 약 1800박스 과자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1800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한 250명의 봉사자들이 체육관에서, 이거는 섬김과 누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역자가 어느 교회에다가 이거 괜찮으시느냐고 전화를 드렸더니요, 전북 진안군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출석 정도가 2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번 24일 저녁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성탄 행사를 열려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선물을 마련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경남 사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고령의 어른들만 거주하시는 지역이래. 그래서 그 교회는 어른 두 명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대단하세요. 얼마나 그 아이들 전도를 많이 했는지, 어른 두 명 모이는 교회에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 서른 명이 모인대, 아이들 서른 명.
거기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아이들과 함께 성탄 기쁨을 잘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토요일 10시에 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50명 이거 예고 그 신청 안 하고 받으면 막 너무 많이 오실까봐 이제 인터넷으로 그 미리 신청한 사람만 선착순으로 250명을 자르려 생각합니다. 3부 예배가 끝나면 250명이 다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조그맣고 그저 웃지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이 기쁨이 안팎으로 일어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또 기쁨 하나 있습니다. 지난 창립 16주년 때 여러분들이 참 고맙게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드림센터에다가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를 세워요. 화요일에 개소식을 합니다.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증장애인으로 오래 마음의 상실감을 갖고 있던 우리 청년들이, 장애인들이요, 이제 자기들이 평생 뭔가를 자기들이 움직여서 월급을 받는 이런 일들에 대한 꿈을 꾸면서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면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장애인이 생기고요, 여러 마음에 나 이거 사고 싶다, 월급 받아 이거 모아, 나 이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 꿈터로 정해, 우리 꿈터. 그 영상으로 기도 제목 삼으시라고 우리 꿈터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훈련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들은 이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꿈터는 직업 능력이 현저히 낮은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도 직업 적응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거 어떠세요? 즐겁고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친구들과 일하는 거 좋아요. 행복해요. 이용자마다 특성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용자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꿈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꿈터 파이팅!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본당에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예배를 1분이라도 빨리 마쳐드리고 싶은 게, 마당에서 예배가 2부 예배가 계속이 됩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이 추운데 봉사자들이 정말 아침 1부 예배 때부터 나오셔가지고 여러 부스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한번 등 한번 두드려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긍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행함이 있는 긍휼, 가슴에서 시작한 긍휼이 손으로 연결되는 긍휼,
또 십자가로부터 출발되는 그 긍휼, 이 긍휼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의 긍휼이 입술과 손으로 번져나갑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모든 긍휼의 출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의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드디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 배우자에 대하여, 우리 연약한 자녀들에 대하여, 다락방에서 만나는 연약한 순장님 또 순원에 대하여,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듯이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화내고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밀어붙이기보다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버지,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긍휼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긍휼 되기 원합니다. 손으로 연결되는 긍휼 되기 원합니다. 영화 보고 찔끔찍이 흘리는 감상적인 눈물 같은 긍휼이 아니라 행함으로 연결되는 긍휼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내 안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긍휼이 되기 원합니다. 감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으로 출발하는 긍휼 되기 원합니다. 오늘 바깥에서 수고하시는 이웃사랑분과 복지재단, 우리 복지사들과 수많은 봉사자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한 눈으로 보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감격으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잠시 우리도 연약한 누군가를 향하여 내게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을 한 그 누군가를 향하여 아버지의 이 긍휼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긍휼 앞에 심은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긍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사람에게 위안해 하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의 긍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이 긍휼의 정신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 긍휼의 정신으로 탓하지 아니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제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선불로 받은 구원의 사랑에 또 주님의 긍휼의 그 감격이 이제 아버지 나도 누군가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했던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아버지 이 일을 구현해내도록.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그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해해주며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그런 긍휼의 공동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